K-PAC 역사상 최초고요. 사실은 그 K-PAC이 5년 전에 설립이 됐는데 특파원님 모시고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일단은 그 포스터에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간략하게 K-PAC이라는 단체를 모르실 테니까 K-PAC이라는 단체 어떤 단체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서 이제 그 한반도 관련된 아젠다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어 왔나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 미국의 이제 정치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극심한 어떤 내전 상황으로까지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관련된 이슈들은 어떻게 우리가 잡아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신공공외교, 디아스포라 동포들이 좀 중심이 되는 공공외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현재 또 가장 관심 사항으로 알고 계실 이제 종전선언과 그 한반도 평화법안이 현재 업데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일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어제 그저께 이제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하고 미팅을 했고, 또 내일 또 미팅을 다시 하는데, 그리고 이제 셔먼 의원하고도 이따 오후에 또 미팅이 돼 있는데, 사전에 이제 그 얘기된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석한 사람은요, 저는 K-PAC의 상임 대표, 그러니까 전체 대표인 최광철이고요. K-PAC 워싱턴 대표님은 이유진 대표님. 그리고 저쪽 이제 K-PAC 뉴욕의 그 김도영 대표가 참석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현숙 박사님, 조미영 박사님, K-PAC 워싱턴 우리 회원님들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바쁘신 가운데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PAC은 5년 전에 이제 설립이 됐고, 설립된 목표는 한인 정치력 향상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고요. 지금 현재 미주 전역에서 한 900여 명 가까이 이제 회원이 성장됐어요. 그리고 저희 목표는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그 단체는 사실 APEC이라는, 잘 아시다시피 APEC의 힘은 어떤 금전, 돈의 힘이 아니라 사실 사람의 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더 많이 분열되어 있는 사회거든요. 뭐 성경에서 나타났듯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제 분열이 돼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게 하는 그런 벌까지 내렸다고 하듯이, 그래서 뭐 국내 분열뿐만이 아니라 뭐 지역의 분열, 숱한 분열 속에서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 650만 명은 똘똘 뭉쳐서 그 조국의 이제 이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950만의 그 어떤 안보 평화 부분을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 650만 명이 이제 지킨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제가 APEC을 뭐 완벽하게 다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는 그 평화를 향한 하나 단결된 목소리들을 저희가 해야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K-PAC만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한 APEC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15년 이상 진행됐고요. 미국에서도 또 선구자적인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조직해서 질질적으로 이런 함께하는 힘을 모으는 것들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그런 힘을 모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전체 900명 중에서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 LA, 뭐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아틀란타 한 10개 정도의 지부가 이제 생겼는데, 저희의 목표는 미주 50개 지역에 전체 이러한 유권자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유권자 평화단체.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유권자의 후원자의 목소리로 특히는 이제 연방의원들을 에게 올바른 이 교육과 홍보와 계몽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특파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공공외교의 시대인데, 지금까지 외교는 정부가 정부만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정부가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겠죠. 외교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이제 국무부나 국방부나 부서별로 이렇게 하겠지만은, 또
또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외교 부분에서 의회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 의회를 한국 정부가 대상 이렇게 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민간 동포들이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즉 우리 동포들은 우리의 출신국과 그 거주하는 나라, 우리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아주 소중한 외교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이 분단된 유일한 분단되고 그 분단 속에서 오는 많은 그 이 성장 동력이 방해받는 속에서 우리 동포들이 이 분단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그 거주국에서 유권자로의 그 목소리를 내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KPEC이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KPEC은 각계각층에 보수와 진보를 저희는 넘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의원들은 한 5, 60명 정도를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한 100명, 200명, 300명 넘게 가겠다라는 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표로서 5년을 했지만 새로운 리더들이 각 지역에서 나오셔서 그 지역에서 그 리더들이 그쪽 지역에 연방의 리더들을 이제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KPEC이 해왔던 일들은 저희가 이제 한미 동맹을 얘기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거의 2년 이상 됐죠. 근데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은 굉장히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한국을. 그 아젠다만 보면 딱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의회나 에서 나온 그런 이 결의안이나 법안들을 보면요.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겠습니까? 대개는 한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그러한 아젠다 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기준으로 한 거기에 대한 제재에 대한 아젠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으로 좀 넘어와서는 뭐 한미 동맹의 아젠다 또 이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게 이제 조금 더 진척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갔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게 지난 회기부터입니다. 지난 회기에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 HR-152가 로카나 의원이 발의가 됐죠. 그래서 그때 52명의 연방의원들이 공화당 한 명 포함해서 서명을 했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상임위에 막겁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동 폐기가 됐는데 어쨌든 그 의미는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그 핵심적인 이슈로 약간 이제 시프트가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전선언 결의안이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에 법안 지난 5월 20일 날 브레셔먼 의원께서 한반도 평화 법안 HR-3446을 발의했는데 거기는 조금 더 진척이 돼서 근본적인 종전선언뿐만이 아니라 평화 협정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북한 핵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지원, 이산가족, 유해송환 그 모든 것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까지가 제기가 된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법안이 발의된 때 아마 특파원님들하고 그때 기자회견을 바로 우리가 화상으로 했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단 조선일보였나 기자 특파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어떠냐, 상정과 통과 가능성은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셔먼 의원은 딱 대답을 합니다. 오늘 법안 발의됐다고 내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얘기는 여기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특히 뉴욕과 LA와 코리안 아메리칸 많이 뭉쳐있는데 목소리들을 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특파원님들께서도 이런 미국에서도 평화에 대한 의회에서 목소리 나는 걸 전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께서 약속하신 거는 제가 외교위원회 최고 고참으로서 외교위원회에 마크업하고 상정하고 통과하는 거는 책임지고 할 거다. 라는 그때 말씀을 하셨고, 현재까지 이제 34명의
연방연 그 사인했는데 조금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그 미국의 어쨌든 의회나 어떤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한반도를 바라보는 이슈가 그래도 그동안 좀 약간 핵심적인 문제에서 어긋나 있었다면 지금은 이 우리 한국의 어쨌든 성장 동력을 막고 있는 거는 분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지금은 한국의 선거철이니까 한 당에서 추진하는 종전선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있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도 85% 이상이 굉장히 지지했던 부분이에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한국의 이제 양 후보분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종전선언과 평화법안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이 당파적인 이슈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지는 어제 이제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나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었던 게 2019년 6월 11일과 12일 날에 연방의회에서 개성공단 청문회가 열렸었어요. 그걸 저희들도 그 홍보를 하는 걸 몰라서 그냥 우리가 브레셔먼 의원을 설득해서 그때 앤디 김, 주디 추 의원 다 개성공단 설명회, 청문회가 설명회가 브리프 세션을 했는데 그게 있었고 그 다음날 북미 이산가족 상봉 청문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의회에서 그때 개성공단 그 설명회가 열리는 거는 다 불가능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종전선언뿐만이 아니라 개성공단이든 모든 부분을 다 대부 퍼주기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 연방의 그 이 시각 자체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나 외교적인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악의 축이다. 또 불량국가다. 북한하고 대화하는 거는 거기에 레버리지를 주는 거라고 이 오해된 입장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조금씩 이제 연방에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혹자들은 이런 우려들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좀 비밀스럽게 좀 진행돼야 되고 또 정부 대 정부 간에만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진 않고 셔먼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정부에서도 한국 정부에서도 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상의하고 논의해 가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의 가치가 미국의 평화 가치하고 미국의 국익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전달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우리 특파원님 같은 언론이 중요한 거고 우리 유권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원을 지금 50, 6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 300명 이상 넓혀가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 속에서 이런 이제 법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제가 이제 연방위원님들께 저번 11월 5일 날, 한반도 평화법안이 작년 5월 20일 날 발의됐고, 11월 5일 날, 셔먼 의원과, 포함한 23명의 민주당 의원들께서 별도의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하고, 블링컨 장관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그 보낸 것이 사실은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님하고 다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보낸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레고리 믹스 위원에 따르면 내일 모레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미팅을 한답니다. 내일이나 모레 거기에 한반도 관련 이슈가 주된 것을 상의한다. 그래서 그레고리 믹스 위원에 따르면 이미 저번에 정의용 장관께서 했듯이 이 조율은다 문항까지 끝냈고 거의 북한이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건 글로 보내진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종전선언에 대한 주변국들하고 이미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가 끝났고 북한이 그걸 받기를 바란다고 얘기하셨던 거는 이미 물문접촉이 거의 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고 다시 돌아가서 이 평화법안이 발의됐을 때 미국의 그동안 민주당, 공화당, 싱크탱크 모든 데들이 약간은 네오콘적인, 그러니까 대북 강경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데이빗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안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 법안이 나와서 그동안 미 의회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대북 목소리는 하나였는데, 즉 그게 뭐냐면 대북 강경의 목소리였어요. 대화보다는 제재하고 대화보다는 압박하는. 그런데 이게 이 균열이 생기게 생겼다, 이 법안은. 사실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한반도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셔머니에도 많은 의원들하고 얘기하는 게 Why not?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나라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 자기의 최적국을 그 이 동맹으로 만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가장 처음이 영국입니다. 영국은 영국으로부터 탈출해서 미국의 이제 청교들이 넘어왔고 여기서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잘 되니까 군대를 보내서 세금을 거두니까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그 영국하고 독립해서 나라를 세웠지만 다시 혈맹이 돼 있고 모든 정책과 모든 아젠다에서 거의 똑같이 가죠. 두 번째 나라가 사실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을 진짜 그 이 진주만 폭격까지 하고 정말 완전 적국인데 그 나라를 우리 같은 이 감정에 따르면 쑥대밭을 만들고 싶은데 다시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미일 동맹의 핵심,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으로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인 겁니다. 베트남은 미국을 아주 휴밀리에이션 시킨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조금 기다렸다가 미국 같은 강대국이 베트남 쪽 힘 없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싶지만 베트남을 다시 변화시키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남한을 막는 최 전진기지를 사실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why not? 북한을 왜 그냥 놔두냐는 거죠. 그리고 정의인들은 북한이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그들의 방식들이다. 그들이 표현한 방식들이다. 이거를 설득한 거고 셔머니에도 많은 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동맹까지는 아니어도 중국하고 현실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경제동맹, 그러니까 남북미 경제교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의원들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한테도 들어갔고 반드시 이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이익의 일본의 전략이 이제 뭐 중국의 팽창을 막는 거라면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속에 있다면 북한을 전혀 뭐 저기 뭐야 그 뭐 전략적 인내다 관여하지 않으면서 중국으로 가게 했을 때 오는 많은 손해는 미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하고 길을 열고 관계를 갖는 게 미국의 구익에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다. 그래서 일부 사실은 뭐 보수적인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분들이 걱정하듯이 그건 거꾸로인 거예요. 그건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남북미 교류 협정은 미국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최대한 많이 전달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자꾸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데이빗 맥스웰 그분이 말했듯이 옛날에 고정적인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런 개념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북한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은 바로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균열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발상들이 이제 미국의 정치권, 의회에도 가고 있는 것이다. 또 그런 목소리들이 뭐 한국 정부만 전달한다면 저 사람들은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걸 하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 우리 한반도의 일을 가장 걱정하고 또 저도 뭐 이제 사실은 이산가족 2세인데 우리의 목소리들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후원자이기 때문에 듣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도 그레고리 믹사, 그제도 그레고리 믹스 의원님하고 그 전에 셔먼 의원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한반도 평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은 당신들을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는데 저는 앞장서서 일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해드렸어요. 당연한 자격이 있고요. 우리 한반도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돼서 그 분단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우리 이 사실 한국이 세계 6위의 경제 군사 대국이고 10위의 경제 대국이고 이제는 미국도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외교 안보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패권 그 경쟁 속에서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IT 부분, 또 생명공학 부분, 또 백신 부분, 많은 부분에서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오거나 한국 정부가 미국에 와서 북한을 기준으로만 언제까지 이
이 그런 외교 안보로만 그 안보 부분으로만 외교를 할 거라는 거죠. 이제는 한국에서 의원들이 와서 사실 저희들도 지금 만나는 것이 한국의 평화, 분단 극복에 대한 남북미 교류 협력에 대한 얘기만 하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그 외통위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뭐 과학이다, 뭐 저기 산업통상부의 의원들이 와서 이쪽에 교육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고 백신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고 경제 분야에서도 수많은 교류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K리포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원하세요. 한국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 의원이 좀 없느냐. 미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스코프들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이 분단의 문제를 이제 좀, 이 근본적인 좀 변화가 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또 궁금하실 게 이제 영킴 의원께서 이제 얼마 전에 공화당 의원 35명과 함께 이제 서한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각자가 이제 처한 입장이.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영킴 의원께서 그 35명이 보내서 이제 종전선언을 이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그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남북미 교류하는 건 미국에 이롭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이제 어떤 그 논리적인 근거고 또 하나는 그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차기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경쟁했을 때 조사에서 한 2% 정도 앞서고 있잖아요. 공화당은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아마 트럼프가 다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갤럽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43%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CNBC에서 나온 게 일주 전인가요? 44%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률이 지금 56%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셔먼 의원한테도 말씀드린 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민주당을 기준에서는 내년 중간선거에 대패할 특히 이제 국내 이슈, 뭐 이 경제 문제하고 인플레이션 문제하고 코비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히 아프간 사태로 비춰진 그 나약함, 외교나 동맹국에 대한 나약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외교적인 성과가 사실 북한 문제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도 이 북한의 이슈는 굉장히 어전타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셔먼 의원은 정말 맞는 얘기다. 그래서 그 편지가 그때도 보내진 겁니다. 사실은 11월 달에. 그래서 그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종전선언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분은 잘 아시다시피 2006년에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때는 종전선언과 더 나아가서 평화조약까지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2006년, 2007년까지 노무현 대통령 때 언급이 돼서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먼저 이거를 브로드아웃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하신 분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다면 제 예상은 그때 이제 그 존 볼튼이 회고록을 써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을 때 다 기억하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그 다음날 존 볼튼 같은 이 네오콘적인 이 보좌관들 때문에 이게 사인하는 걸 다 망쳐져 버렸다. 하노이 회담에 망쳐져 버렸다. 그래서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그 의미는 트럼프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다시 급물살을 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한테, 집권당한테 그 과실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외교적인 대화를 주장했고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하니까 반대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던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정권에서 이 결실을 못 낸다면 민주당은 외교적인 큰 기회를 놓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킴 의원은 좀 더 깊이 보셨으면 좋은 게 이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동북아 한반도 정책에 사실은 반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원들한테 말씀이 영킴 의원이 공화당의 의견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법안에도 지금 한 분이 사인했지만 더 노력해서 저희들도 이게 초당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된 지 7개월 만에 34명인데 이 복귀해 보면 한반도 종전선 결의안이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2년 동안에 걸쳐서 52명이 사인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평화법안이 훨씬 더 한반도 문제를
압축적이고 근본적인 거를 이제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저희 목표는 100명 가까이 지지 서명을 받으려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도 아직 힘은 부족합니다.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많은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의 민주평통, 또 많은 깨어있는 단체들이 함께 협력해야 되고요. 또 미국에도 평화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인 평화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우먼 크로스 DMZ 같은 아주 좋은 단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일반 한인이나 이런 단체들도 이런 관심들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인회의 행사를 할 때도 이제 연방위원들을 초대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 외교 쪽에서도 대사관이든 또 각 그 지역에 있는 청영사관들도 이런 생각들을 못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근데 각 청영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지역에 있는 그 연방위원들하고 미팅을 하기 시작했고요.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제가 또 참고를 하나 말씀드리면, 2년 전에 이제 로칸나 의원이 그 법안을 발해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가서 만났는데, 그 보좌관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와보라고 하면서, 며칠 전에 로칸나 의원이 일본 총영사가 만났다. 그러니까 왜 만났냐 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 그리고 소녀상을 철거해야 된다. 샌프란시스코에 그때 생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총영사들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뒤에서 많은 그 미국의 연방위원들을 만나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의 입장을 위해서 많은 움직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외교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거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교부에서 뭐 좋아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외교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분단과 평화를 위해서, 분단 극복과 평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희 이제 KPEC 같은 단체에서 그러니까 외교, 그러니까 평화 부분에 대해서 평화 정책 외교를 함께 할 수 있다. 정부만 짐을 지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동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연방위원들과의 그 접촉점을 넓혀왔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들 계속 주고 있습니다. 초당적으로 해야지만 이 일을,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것은 초당적인 이슈지 결코 평화의 얘기를 뭐 민주진영, 진보진영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수진영이 더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은 뭐 연방의회, 한반도 평화 뭐 종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 이제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미 병원에 이제 그 마스크, N95 마스크가 없어서 뭐 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병원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그때 저희가 미 의료진 마스크 보내기 운동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뉴욕의 쿠오모 주사 쪽으로도 보냈어요. 그래서 감사 편지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뭐 흑인 지역 병원, 홈리스 센터, 경찰서 이런 데 많이 보내는 운동을 해서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또 다음에는 그 이후에 유니세프하고 같이 또 그 손을 잡아서 북한 코로나 의료용품 보내기, 북한 주민 코로나 방역 의료용품 보내기 운동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니세프를 통해서 아마 북한이 거의 받질 않았는데 그거는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대표님으로부터 아주 감사 편지도 받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인들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근데 우리 한국의 문제는 어떤가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디렉트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라는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KPEC 멤버들이 hopefully APEC이 전체 회원이 그러니까 전체 이제 유대인들, 미국의 유대인들이 한 650만 명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그 APEC 회원이 한 30만 명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진성 회원이 한 2만 명 정도, 그 연방위원들하고 직접 접촉하고 후원을 하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미국의 동포들이 260만 명입니다.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거기에서 한 만 명, 5만 명, 10만 명 정도만 모여서 이런 목소리를 내면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저는 바꿀 거라고 보고, 모든 그 한국의 정책, 한반도 정책을 정말 우리 그 동맹의 이익을 고려하는 그런 쪽으로 내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곧 우리 유권자의 함께하는 힘이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KPEC 그 비전, 그것도 네. 하나의 조금은 저한테는 뉴스들이고요. 네. 더 뉴스 그린 아까 좀 질문한
그 외교위원장과 바이든 대통령 면담인데 네. 그걸 조금 이렇게 종전 선언과 관련지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해줄 수는 없나요? 국권은 그러면 제가 그 얘기는 그분의 말씀을 이 그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내일 미팅을 한 다음에 다시 아니 오늘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럼 아, 지금까지 아는 내용이라도 좀 더 상세하게 일단은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 선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나온, 예, 나온 거죠. 네, 근데 뭐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러한 것을 뭐 전달하고 싶다라는 뭐 대표님의 뭐 아, 제 소망 포함도 해서 저는 전망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거 그러면 그 그레고리 믹스한테 그 말 전달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셔먼 의원한테 전달한 그대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내는 길은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아질 거다. 그리고 현재 어쨌든 간에 그 국내 이슈로 굉장히 바쁘겠지만 외교적인 성과도 내줘야 되는데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북핵의 이슈고 또 이제 남북미 그 이 대화 스타트하는 거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종전선언 부분하고 연결돼서 하원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말을 하겠다는 말은 한 거죠.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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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그 서한을 보낼 때 바이든 대통령 서한 보낼 때 그레이리 믹스 위원장은 다 상의가 된 게 어떤 거에 있었냐면 그때 뉴욕에서도 또 우리 동포들이 그 탐 소아지 의원이 또 바이든 대통령이 측근 의원이잖아요. 탐 소아지 의원이 별도로 편지를 내는 거를 그레고리 믹스 의원께서 셔먼 의원이 이걸 통합해서 내라고 해서 그 서한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게 다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어디를 가는데 모레죠? 네. 모레 대통령을 만나서 내일이나 모레라고 하셨어요. 네. 화요일이나 수요일. 만나서 한반도 문제